이렇게 기획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기획형은 사실 차익을 보는 부동산 거래고 수익형은 매달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는 그런 이제 부동산인데 네네. 네네. 이렇게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네. 기획에서는, 제가 물론 그렇다고 기획에서만 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획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10년 가까이 하게 된 이유도 기획 때 저도 투자를 많이 시켜놓고,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해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된 그쵸, 거예요. 그쵸. 아, 이렇게 무식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를 제가 스스로 느껴서 계속 배우면서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 개발하는 회사도 들어가서 또 그런 과정을 또 이제 배워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이 이제 수익형인 거를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월세를 매달매달 받는 게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건물주도 원하고 있고, 그냥 집 관리하는 것만 좀 이렇게 뭐 계약만 잘 해놓으면 그냥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부동산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이게 수익형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두 배, 세배 불려서 이제 해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 같이 뭐 한번 오르면 10배, 뭐 20배 오르면 이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한방.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이제 돈이 없을수록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제 저의 경험인데, 돈이 없는데, 본인이 가진 어떤 지식의 수준은 생각지 않고, 초보자는 이 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땅은 절대로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잘하시는 고수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땅에 갔다가 쪽방을 차릴 수가 아, 그쵸, 있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 돈이 더 어떻게 보면 원금을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돈이고, 내가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서 방법을 알아서 더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고, 수익형 부동산에서 제가 그때 제 책에서 제시했던 방법 같은 경우는, 아파트 토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소위 말해서 아파트는 뭐 1억을 가지고 지금 뭐 특히 소위 서울이나 또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전세도 그쵸. 1억이 넘어가는 마당에. 그래서 소형 원룸은 지금 분양가 자체도 1억, 뭐 비싸면 2억 이 정도의 소형도 많이 살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니까 이제 어떤 부담이 적을 거고, 그리고 시세보다는 월세를 매달 받는 게 그런 리스크가 좀 적은 거야.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또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크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나 그쵸. 토지나. 근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 올랐을 때. 안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예, 네, 안 오르면은 안 이제 오르면은. 그동안 내가 들어갔던 돈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그쵸, 이자를 투자했다 받으면.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그쵸,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나 강박에 없어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좀 신축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래된 건물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죠. 그쵸, 예. 맞아요. 중고차나 이런 걸 제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중고차 뭐 겉으로는 예쁘게 꾸며놨는데 딱 받아보면 뭐 어디가 자꾸 고치고 고치고 그쵸,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듯이, 건물도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물을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투자를 했나, 오히려 맞아요. 자괴감에 더 많이 빠지길 수도 그쵸, 있고, 물론 건물 관리 업체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오래된 것 자체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깨끗한 건물 가시면 사기도 좋고 거래하시기도 좋고 나중에 파시기도 훨씬 좋아요. 그럼 이제 수익형보다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초보, 내가 수익형보다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어떤 수익형보다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아, 초보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를 좀 정하시면 좋은데, 저는 뭐 오피스텔도 비싼 거는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강남엔 20억짜리들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원룸,
원룸인데 네. 이제 지역 자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어딜까 보시면은 네. 뭐 학생들이 많은 곳도 있고요. 네. 뭐 대학가 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게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직장인들이 많은 데를 어디를 가야 되나 보면 네.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서울에서 지금 제일 이제 3대 그 부동산 축이 네. 이제 서울의 종로 명동 네. 쪽 라인과 그다음에 강남, 강남역 그 이제 테헤란로 라인하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전통적인 축인데 네. 그런 곳들은 교통도 좋고 그쵸. 또 직장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원룸을 넣을 때는 네. 아무리 비싸도 네. 공실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인데 현재 비싸니까 네. 지금 그런 데는 원룸을 살려고 해도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억, 4억 분양가가 아무리 네. 작은 것도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지역을 어디서 찾냐면 이제 경기도권 또는 이번에 이제 소위 발표된 뭐 2기나 네. 뭐 3기 신도시권 네. 이런 데서 찾으면 거기 중심가들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들이 네. 나는 서울만 해야 돼 외곽 네. 싫어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죠. 상담하다 보면 네. 근데 저희는 그래요. 왜 비싼데 왜 서울을 하세요? 또 이런 물어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같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세 채 이상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들으세요. 그래서 조금 깨이신 분들은 이제 아 서울 중심가 굳이 돈 자랑하지 하지 않으실 거면 네.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고 싶은 분들은 돈을 많이 내서라도 뭐 사시면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뭐 연봉이 비슷하고 월급이 비슷한 일반 어떤 중산층이라고 네. 봤을 때는 같은 돈으로 월세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분양가 자체가 반값이나 더 반값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천권도 많이 권하고 해요. 그러면은 뭐 강남권에 오피스텔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럼 수익률을 몇 퍼센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제가 보통은 오피스텔하고 상가랑 이제 많이 상담을 네. 했었거든요. 네. 일단 5% 이하로. 5% 이하. 네. 뭐 2, 3%대도 많고요. 그럼 그 정도 수익률이면 그래도 공실은 없는 거죠, 일단은? 공실은 없는데 네. 강남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경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그렇죠. 계속 지어지고 있고 아. 그리고 아예 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네.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아파트를 10억짜리 물론 이제 대출 때문에 그런 건 있어 네. 있는데 그래도 10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차라리 대단지 아파트로 가서 네. 거기서 그거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를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네. 그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네. 아 약간 지금 약간 기획 부동산의 토지를 보시거나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렇죠. 땅을 사놓으면 너무 네.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슨 목적이시냐. 땅을 지금 당장 사서 뭘 지을 어떤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네. 뭐 이런 자기 건물을 지을 목적이시면 뭐 당장 사줘도 된다. 네. 그리고 투자용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더 배우고 하셔야 된다. 땅에 대해서는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류도 보실 줄 알아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예를 들면 목적을 정확하게 그 하고 하라는 게 뭐냐면 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땅 앞에 길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관청이 따로 있거든요. 네. 뭐 건축과라든가 이런 네. 곳에. 그래서 거기에 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무리가 없습니까? 네. 이라고 직접 물어보신다든가 네. 이런 것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네. 좀 길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5년 정도는 좀 짧게 잡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짧게 잡는다 그러면 주변에 개발호재 개발하는 그런 시기 단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네. 직접 공사가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가 네. 있고 이런 그쵸. 어떤 계단식 상승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이 땅을 샀는데 그때 이 옆에 있는 개발 오재가 공사가 들어갔는지. 네. 그러니까 짧게 볼수록 공사의 어떤 흐름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지 네. 내 땅이 실제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보실 거면은 조금 그런 거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겠지만 특히 뭐 5년 이내나 뭐 한 3년 이내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경우는 네. 바로 내 주변의 개발 오재들의 그 개발 상황을 좀 이렇게 뭐 진짜 좀 진행 상황이 좀 빨리빨리 되는 거라든가 네. 완공 연도라 이런 걸 되게 좀 세밀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 땅을 네. 그냥 원재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뭐 땅을 사놓고 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뭐 던져 놓으신 분도 되게 네. 많고요. 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네. 뭐 가본 적도 없고 네.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땅은 갔을 때 거기를 좀 가꿔 놓는 거와 가꿔 놓지 않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집을 만약에 한 뭐 내가 이제 월세 집을 하나 이제 네. 가지고 있는데 그 누가 이제 나갔어요. 네. 이제 월세를 하다가 근데 다른 사람 드리려는데 집이 지저분하거나 뭐 도배장판이 뜯어져 있거나 하면은 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뭐 예쁘다 하면서 그렇죠. 빨리빨리 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커튼도 달아놓고 네. 땅도 똑같아요.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뭐 꼭 무슨 건축을 짓지 않더라도요. 네. 하다못해 잡초라도 좀 뽑아놓고 예, 네, 거기에 좀 예쁘게 네.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몸푹 들어가 있으면 좀 메워놓고 그렇죠.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크게 안 들어가더라도 네. 꾸미기만 해도 땅이 훨씬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더 값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토지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이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냥 풍문으로 듣기로 네. 뭐 특히 상가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네.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상가들은 네. 뭐 미리 내부적으로 이미 거래를 다 해놨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아, 오피스텔 말고 상가를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나요? 예, 네, 뭐 그게 들었어요. 뭐 책도 보고 다른 뭐 상가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뭐 좋은 물건들은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행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네. 저 같아도 제가 거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상복합이라서 네.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오피스텔 네,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시축을 많이 네. 분양을 했었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네. 제일 꼭대기에 제일 평수 큰 거에 네. 제일 뷰가 좋은 거나 안 파시더라고요. 아. 오피스텔도. 그 상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왜 펜트하우스 네.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시행을 몇 개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건 안 팔고 싶으셔도 저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풍문이 아니고요. 네. 그 예, 네, 사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너한테만 좋은 거 줄게 했는데 사실은 안 팔려서 그러는 걸 수도 있죠. 네, 어떤 그쵸, 면에서는. 그쵸.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좋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뭐 위치가 뭐 요 정도는 어떤 용도가 있다면 시행사에서도 네.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혹시 권유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거 너가 할래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는 회사에서 권유를 네.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네. 좋은 건 제가 사. 아 진짜요? 아, 그렇군요. 이러니까 진짜. 제가 이 성격이 이러니까 부동산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시니까 이러면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